앞선 문장에 보셨듯이 수격 삼천리 박부요의 상자 구만리라는 문장에서 수격 삼천리 물보라가 삼천리 1200km입니다. 확 솟아오르죠. 그다음에 이 도움 닫기 하듯이 새가 박차고 일어난 구만리 상공을 쫙 날아간다고 하는 게 지금 상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왼쪽 편에 그림을 하나 실현한 뒤 바로 우주선입니다. 현대 이 우리가 말하는 우주선 개념하고 장자가 2500년 전 소요유편에서 말한 이 대붕 이 우한은 그 말하고자 하는 진 뜻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장자는 이 인류 최초의 우주 과학자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 나로호를 발사하는 장면 여러분들 텔레비 중계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리고 나사에서 주로 이제 뭐 스페이스X나 이런 데서 우주선 발사할 때 보면 꼭 이런 장면이죠. 이게 이제 수격 삼천리 박부요의 상자 이런 그 상상을 할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자가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중에서 추수편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장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살았는데요. 동해 바다에 사는 자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즐겁다. 웅덩이 물을 온통 독점하면서 우물 안의 즐거움을 내 멋대로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즐거운가. 그래서 자라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도 들어와 보지 않겠는가. 그러자 동해 자라가 개구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바다는 천리의 넓이를 가지고도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고, 천길의 높이로도 그 깊이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네. 시간의 장단에 좌우되는 일도 없고, 강우량에 다소로 물이 증감되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동해의 그다란 즐거움이라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할때그 속뜻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을 비유하는 의미로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속담이 장자에서 유래된 건데 한자로 하면은 정저지와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물안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와자인데요. 우물안 개구리란 뜻이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인데요. 그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또 썼는데요. 다가오는 제4의 물결을 준비합니다. 제3의 물결 외에 이 제3의 물결이 이제 이 컴퓨터로 대표되는 그 이제 지식 정보화로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 정보화로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 그랬죠. 그 제3의 물결 이후에 또 오는 이제 파도가 물결이 제4의 물결인데 제4의 물결을 이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 부의 미래에서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랬는데 장자책을 아마 본것 같아요. 장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조건을 장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 아까 거의 그 6개월이 지난 후에 휴식한다 그랬죠. 시간의 한계를 공간, 분명에서 남명으로 온그 공간의 한계를 대붕이 돌파했고, 그다음에 기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저지와 우물 속의 개구리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그런 기존 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하다는 게 장자의 설명이었는데 엘빈 토플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장자책을 봤다는 게제 생각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자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했다 그랬죠. 거피 취차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것이죠. 버릴 저것은 올드 패러다임이고 취할 이것은 뉴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미국 출신의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오른쪽에 보듯이 이걸 이제 배면뛰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그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은 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뛰었냐면은 가위뛰기, 발을 쭉 벌려서 하는 뛰는 가위뛰기나 혹은 거꾸로 얼굴이 지면을 향하게 하는 그런 이 엎드려뛰기 이런 자세로 했는데 포스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이빙 수영에서 다이빙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동작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높이뛰기를 갖다 하면서 배면뛰기를 하면은 더 높이 뛸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와서 이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계로 지적되던 이 2m 30cm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딕 포스베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배면뛰기 기술을 포스베리 플랍이라고 그렇게 이 스포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 모아지다 보면은 공동체가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고 장자가 소요의 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서양 철학자 중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인데요. 스위스의 작가 비트만은 니체가 쓴 선악의 저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다이너마이트에 비유해서 다이너마이트는 뭔가 폭발시키는 거죠. 기존의 질서를 확 폭발시킨다 그래서 그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니체 자신도 내 사상은 망치나 쟁기 날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뭘 깨부수고 그냥 갈아엎는다는 거겠죠. 짧고 강렬한 니체 아포리즘. 아포리즘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대단히 짧으면서도 함축된 메시지가 크죠. 이런 걸 아포리즘이라 그러는데 이런 니체의 아포리즘이 중세적인 가치관을 뒤집고 근대를 연 철학사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평가되죠.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책에서 니체는 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이다. 미래. 가장 멀리 있는 미래를 그대들이 오늘 존재하는 존재 이유로 삼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 지부규 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은 경계가 없어진다. 사물을 대상화시키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영속적이지 않다. 사물은 경계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하기도 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 경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위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란 사실 없다고 하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경계가 없죠. 그래서 우주처럼 이렇게 넓게 그런 그 사고를 하면은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 경계가 없어지고 그런 생각을 할때 사람이 자유롭게 살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경계도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